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박람회장의 매각 추진 과정이 보도된 이후 지역 각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공고가 준비 중인 상황인데다 여수시도 매각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격앙된 감정을 실어 박람회장 매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면서 남중권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간 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공공 컨벤션 센터 유치와 국제 항만 기능 확보에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여수시의 행보에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람회 재단이나 해수부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투자자가 있으니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박람회 재단 측은 전남도의 컨벤션 센터 입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매각 공고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수시도 반대 여론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박람회 투자 비용 상환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서둘러 민자를 유치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지 않으면 지역 관광도 머지않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호봉 시장은 특히 여수시 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시민 설득을 당부하며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해서 읍면 동호단위까지 해서 모든 시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범시민 대책위를 결성한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당장 중앙정부나 정치권에도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가부의 입장이 모두 확고한 상태여서 조만간 박람회장 매각 공고 논의를 앞두고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시군이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내일로 예고된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우선적으로 전세버스 87대를 확보해 무료로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기간 택시 부재를 잠정적으로 해제해 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차량 부족에 따라 기존 55개 노선에서 44개 노선으로 11개 노선을 감축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는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지난 1월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광주뿐 아니라 우리 지역 학교 내에도 친일 잔재가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고등학교 교정에 위치한 조형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했던 황국신민서사를 새겼던 비석입니다.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를 지우고 참되고 의로워라라는 훈화를 새겼지만 조선 총독부가 지시해 만든 토대는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여수 율촌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사각불 모양의 해방 기념탑. 전형적인 일본 충원비 양식으로 학자들은 일본식 비석을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의 행적을 기리는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수 미평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설립자 김영준의 공덕비입니다. 사업가였던 김영준이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39년 이곳에 5만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해 학교를 설립한 걸 기념하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세웠습니다. 문제는 김영준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군용기를 헌납하고 전쟁 자금을 기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포장을 받은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친일파 인사의 행적은 지역 학교 교과에도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순천 공업고등학교는 일제 당시 군국가요를 연주하는 반민족 행위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음악가 이홍렬의 곡을 여전히 교과로 쓰고 있고 순천 청암고등학교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음악가 김성태의 곡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공간보다도 가장 민족적인 정신이
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그 옆에 조그만한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와 교기, 성물, 비석 등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1차 전수조사해 전남동부권역에서만 수십 건에 이르는 친일 잔재를 발견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는 6월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심층 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청사 분리와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동 본청사에 별관 신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본청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 7,000제곱미터 면적의 별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시의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수시는 3년 통합 이후 학동 1청사와 여서 문수 2, 3청사 등 사무실이 5군데 이상으로 나뉜 데다 공간도 부족한 상태여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무실 확충과 청사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 광양에 문을 여는 예술특수목적고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광양예술특목고 명칭 접수 결과 142편이 응모한 가운데 후보작 3편을 선정하고 다시 2차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한국창의예술고로 확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는 7월 초 첫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고하며 같은 달 18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와 학생 등을 초청해 음악회와 함께 학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고흥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촌마을 주민들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거두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점안면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전체 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현재 6가구가 귀농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입동비라고 불리는 마을 발전기금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이 귀촌을 하면 현재 마을 발전기금으로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이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기금을 내야 마을 공동사업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마을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악에서 갖다 있으면서 개인들한테는 단돈 10원짜리를 안 걷습니다. 불악에서. 불악 운영에 나간 데 있어서. 그럼 모든 것이 갖다 이런 지금 광장 같은 것도 옛날에 전부 불악 돈으로 다 사서 드렸어요. 불악에서 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하지만 귀농인들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금액 자체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겁니다. 또 기금 자체를 강제 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약이 있나 기는 말을 못해 규약이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거 정확히 200만 내라는 거 법적인 그것도 없다. 고흥군 간 내 농촌 마을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자 16개 읍면지역 515개 마을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 징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역할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의 서로 간의 부담과 되지 않는 어떤 자율적인 사항을 좀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고흥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생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정책, 인구 유입한다, 어쩌나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군수님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발전 기금을 두고 지역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농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 귀농 귀촌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집중하고 있는 고흥군의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5년 전 시내버스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단속 실정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직접 타고 그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2분도 안 돼 횡단보도에 불법 정차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버스터미널 안쪽부터 대기 중인 택시들이
4차선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시내버스는 차선을 옮겨 주행해야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주차 금지가 적혀있는 도로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넘쳐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3시간 코스입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그러면 그 승강장마다 그 불법 주차들이 너무 심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 안에가 우리 버스가 직접 들어가기가 너무 위험하고. 목포시는 지난 2014년 시내버스 넉대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만 1,300여 건에 달할 뿐 1년 평균 400여 건, 하루에 한두 대 꼴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30여 번 버스를 탔을 뿐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 10여 대를 확인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 명백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버스 정류장 등 즉시 단속 구간도 20분 간격으로 따라오는 다른 버스 CCTV에 연속으로 걸렸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희가 그 불법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불법 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 한계 때문에 도입했던 버스 탑재 카메라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시스템 재점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가 어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동북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오염 배출 조작에 대해 앞으로 구조적인 폐단을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시군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행사라며 전남의 새천년 비전이 담긴 유의미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실국장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여수사건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 동북권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순천시가 지방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순천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2019년 순천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마을학교 시범사업과 마을학교 씨앗 동아리, 순천형 특색교육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40여 개 주민 공동체와 단체를 모집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와 만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 과정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학습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1개 시군에 35개소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농촌 일자리 알선, 중개와 인력 중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 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 교육 등을 담당하고 특히 안정적인 농작업을 위해 인력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라남도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지난 2년 동안 12만 2천여 명의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더위 간결 덜했죠. 오늘은 하늘빛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덩달아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양이 워낙 적다 보니 메마른 대지를 충분히 적셔주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영남 내륙으로는 먼지도 쌓여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잠시 옅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내 다시 짙어지겠고요. 어제 발원한 황사 때문에 오늘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먼지가 더 쌓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연무나 방무가 끼어 있고요.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늘 경남 해안가로는 아침까지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3.7도로 시작하고 있고 대구 18도, 부산은 2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전주와 대전은 28도 안팎, 서울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치솟겠는데요. 7월 하순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